안녕하세요. 아침 공복에 보약보다 더 좋은 10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보충제를 먹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몸에 매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하여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다행히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아침 식사 대용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추천할 만한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은 인체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긴 밤 잠을 잔 후에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독소를 씻어내고 소화기 계통을 작동시키고 더 나은 배변을 촉진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불리는 계란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부 두뇌 건강 면역체계 강화에 좋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을 하루 두 개만 먹어도 1일 권장 단백질 양의 20%는 채울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 있는 펙틴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유산균을 배출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대변 활동에 도움을 주므로 아침에 장을 비우는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 등 훌륭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차례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당 수치가 낮아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아몬드는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두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몬드 한 끼는 여러분이 매일 권장하는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 섭취에 상당한 부분을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요거트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장에서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몸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설탕 함량이 낮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오트밀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 곡물의 왕인 귀리를 납작하게 만들어 판매되는 것이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위의 보호막을 형성해 위장에 좋지 않은 산성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통곡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배변활동을 도와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귀리와 베리류를 함께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점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어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염, 장염, 대장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의 공복감 해소에 아주 아주 효과적입니다. 삶은 양배추를 먹기도 하고 생즙으로 갈아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양배추만 먹기 어렵다면 다른 채소 과일들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보다 더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의 녹말 성분은 위를 보호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사과와 더불어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쉴 에너지를 위해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감자는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감자를 갈아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공복에 먹으면 위궤양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산화 방지제,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화 방지제는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해 줍니다. 블루베리는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이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염증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하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샐러드와 같은 고소한 요리에 추가되거나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토핑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열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A, 그리고 산화 방지제가 풍부합니다. 산화 방지제는 또한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하고 암과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달콤한 맛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속이 든든해서 체중 관리에 유용합니다. 소화를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굽거나 삶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보약보다 좋은 10가지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여러분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은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복에 알맞은 음식을 먹는 것은 에너지 수치를 높이고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음식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일상 식단에 통합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 하루 종일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